자, 이번 주 탑구 소녀시대 퇴티서의 탱크까지 만나보고 오셨고요. 자, 챔피언송에 또 반영되고 있는 네티즌 투표가 벅스 홈페이지에서 감사합니다. 자, 네티즌 투표와 벅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애드립 금지. 자, 오늘 첫 번째 토크 게스트 여러분들을 모셔볼 텐데요. 바로 달마시아 BAP 그리고 헬로 비너스 그리고 김경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달마시안 인사 부탁드릴게요. Yo, DMTMB. 안녕하세요, 다메이션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BAP. 안녕하세요, 우리 BAP. Yes, sir.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헬로 비너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 비너스. 자, 다음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김경진 씨. 나는 K, KJ. Yes, sir. 경진이에요. 아, 준비하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정말요? 아, 오늘 말이죠, 우리 신동 씨의 빈자리를 우리 김경진 씨가 노렸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 누가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아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창피하다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잠깐.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3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우리 달마시안 함께 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일단은 새로운 멤버도 생겼으니까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달마시안의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달마시안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 안녕하세요, 달마시안 이나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달마시안 영원입니다. 와우.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달마시안 새 멤버 사이먼입니다. 와우.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새 멤버 사이먼이 굉장히 다재다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예. 예. 어떻게 장기 하나 오픈 괜찮아요? 시원하게 보이세요. 제주 제주. 제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니까요. 제가 네네. 간단하게 일본어로 쇼 챔피언을 소개와 달마시안 세 멤버 사이먼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 좋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본어로. 예. 예, 쇼 챔피언의 고라노 미나사, 하지메마시테. 이번에 달마시안에 합류한 사이먼입니다.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우리 사이먼이 제주가 장난 아니네요. 아리가또.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신곡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우리 멤버 전원이 식스팩이. 아, 와, 정말 대단하던데. 네. 식스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뭐 네. 숙소가요 행주산성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러긴 한데요. 행주산성 좋은데요. 예, 공기가 굉장히 맑고요. 그래서 네네. 약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음악 작업과 좀 운동에 좀 열중을 하다 보니까 각자 멤버들이 이렇게 좋은 네네.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주산성에 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예. 그러면은 살짝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그러면 저희 새 멤버 사이먼 형이 신고식 네. 겸 한번 대표로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디, 자, 식스팩 공개합니다. 자, 시원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복부에 이게 페인팅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예. 좀 빨간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가려주세요, 자, 가려주세요. 가리고 지수 갑니다. 지수 씨가 가려주시고. 갑니다. 3, 2, 1, 공개. 와! 야! 후! 와, 기가 막히다. 아, 저도 모르게 기립했어요. 예, 좋아요. 예, 예. 정말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우리 달마시안의 이번 앨범은 우리 또 많은 스타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바로 하하 씨, 백지영 씨, 우리 FT 아일랜드의 이용기 씨, 그리고 지호, 진아, 김창렬 씨, 이석훈 씨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예.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선배님들이 저희 이제 좀 힘대라고 응원의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 되라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달마시안 이름도 알리고 네. 이제 타이틀곡 ER도 알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또 무대를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되니까 예. 네, 일단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BAP 여러분들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아, 좋아요. 지금 막 장난 아닙니다. 사실 우리 BAP 멤버 우리 젤로 씨, 젤로 씨가 그 얼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어에 딱딱 젤로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네. 거의 뭐 젤로 망원 키 이제 그만 크고 싶어요라는 말이 있는데 이유가
네, 그게 인터뷰 중에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을 여쭤보시길래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키가 그만 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게 망언이 될지는 잘 몰랐었어요. 정말? 네. 아니 왜 키가 그만 크고 싶어요? 아니 왜? 네, 젤로가 요새 키 그만 크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저희 막내 라인이 또 따로 있거든요. 막내 라인? 종업군이 같이 있는데 네. 종업군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는 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네, 그러니까요. 한 분은 우유를 드시지 마시고 한 분은 우유를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BAP 무대가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하지만 저희가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예. 와우. 이 사진 뭔가요? 아니 여성스럽고 무대에서 이렇게 파워풀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예. 아 그게 저희가 예. 그게 그냥 팩을 하는 사진을 그 다음 날 저희가 팬 사인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팬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예, 예. 팩을 하는 사진에 그냥 저희끼리 셀카를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그죠? 네. 그죠? 네. 우리 팬들의 반응은 좋았나요? 팬들이 저희 아이스크림 같다고. 아이스크림 같다. 머리 색깔을 보시면 노란색이랑 이렇게 있어서 딸기 맛이랑 바닐라 맛이랑 조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또 미모 하면 빠질 수 없는 헬로 비너스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나라 씨가 한예슬 플러스 이나영 씨 닮은 걸로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멤버 전원이 닮은 꼴이 있더라고요. 라임 씨는 네. 그 비밀번호 486을 불렀던 유나 씨 살짝 있고요. 그리고 배슬기 씨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유아라 씨는 박민영 씨가 살짝 보이고 그리고 유리 씨도 살짝 있어요. 예. 기분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유영 씨는 김하늘 씨가 살짝 있고요. 그리고 웃을 때는 약간 이효리 씨 같아요. 예, 이효리 씨 같은 눈웃음을 갖고 있고 우리 앨리스 씨는 오승현 씨. 네, 오승현 씨. 예. 네, 이거 맞나요? 아, 저 그 댓글 봤는데요. 네네. 딱 한 개 달려 있었던데 그게.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는 하나라도 저희는 끄잡아내자 뭐 이런 의미죠. 예. 그리고 우리 헬로비너스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소개를 살짝 해주신다면 네. 네, 저희 헬로비너스가 무대 위에서와는 또 다르게 친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를 만나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마시안과 헬로비너스가 또 무대를 준비 중이시고요. 예. 먼저 우리 달마시안부터 무대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네. 자 저희는 생방송이어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자 헬로 비너스의 사랑스러운 무대까지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우리 걸그룹 전문가 우리 김경진 씨가 보시기에 우리 헬로 비너스의 매력은 네. 무엇일까요?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한. 예. 새콤달콤한 한라봉 같은 무대. 한라봉. 예. 라봉 한라봉. 저 옆에 BAP 표정 안 보이세요? 이게 예, 예, 예. 제 노래예요. 제 노래인데 아이유 씨 예. 복숭아 때문에 붙인 노래예요. 한라봉. 이번에도 또 앨범이 나왔나요? 예, 나와요. 이제 그만. 아이유 씨와 예. 정면 승부하기 위해 백도 황도로 가겠습니다. 백도 황도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예. 헬로 비너스가 이제 무대를 마치고 오셨는데 방금 우리 김경진 씨가 헬로 비너스의 매력은 약간 이게 좀 한라봉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한라봉 괜찮아요? 한라봉 예. 따봉 한라봉 따봉 근데 약간 멘트에 소울이 없어요. 소울 있게 예 진심을 담아서 어떻습니다. 우리 달마시안이 보기에 예? 헬로비너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너무 다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너무 멘트 그랬나? 멘트 좋아요. 멘트 정말 소울 없어요. 소울 없어. 좋습니다. 지수 씨야. 근데 사실 우리 달마시안은 무대를 살짝 봤는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치거나. 사실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힘든 거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간 소울이 없네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경진 씨. 예, 예. 다음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가 준비 중이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쇼챔에서만 네. 볼 수 있는 네. 얼마 전 K-POP 스타에서 이하이 양과 캐시 형이 부른 마마도라는 곡 아시죠? 저 그 노래 알죠. 영국 가수 네. 픽시로트가 쇼챔에 왔습니다.
그 대박이에요 진짜. 어, 진짜 대박인 거예요. 예. 예, 단독 인터뷰부터 한국 최초의 방송 무대까지 만나보실 네. 수 있으니까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참으세요. 꼭. 야, 이거 다시 볼 수 없어요. 다시 볼 수 없어요? 다시 볼 수 없어요. 어, 정말요? 예. 단독 인터뷰면은 직접 인터뷰를 하신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살짝 넘어가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픽시로드에 이어서 우리 BAP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픽시로드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